구독 버튼 눌러줘. 특이한 공룡 알로사우루스. 오늘의 공룡은 뭘까? 뭐야, 또 티라노사우루스잖아. 이빨 모양이 티라노사우루스랑 조금 다른데? 머리도 더 작은 것 같고 앞발도 더 긴 것 같은데. 정말? 그럼 내가 한번 맞춰볼게.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니고 육식공룡이야. 아, 놀라보면 알겠지. 어? 조이! 반칙이야! 오늘의 화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화석은 알로사우루스입니다. 알로사우루스는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거대한 육식공룡입니다. 이름의 뜻은 특이한 도마뱀입니다. 특이한 도마뱀? 얼마나 특이한 공룡이길래 이름이 특이한 도마뱀이지? 그걸 알려면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겠는걸? 안녕 얘들아! 오늘은 알로사우루스가 보고 싶은 거야? 응! 그럼 빨리 오라고! 너희를 알로사우루스한테 안내할 다이노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와! 야! 얘들아, 안녕. 여기가 알로사우루스가 살고 있는 곳이야. 누가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야? 그건 바로 나야. 저기야. 안녕 얘들아, 난 어리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의욕 넘치는 티라노사우루스 다이노 로키야. 안녕 로키. 로키는 특이한 다이노인 것 같다. 알로사우루스를 보고 싶다고 했지? 그럼 날 따라오라고. 오늘 탐험은 왠지 걱정되는데. 알로사우루스는 최강의 육식공룡인 거 알지? 엄청 거대하고 무시무시해. 그래? 하지만 크기는 알로사우루스보다 티라노가 훨씬 크잖아? 알로사우루스는 앞발이 더 길고 발가락도 3개나 된다고. 티라노사우루스는 훨씬 무거워. 알로사우루스는 더 빠르고 날렵하다고. 티라노는 이빨이 더 커. 알로사우루스 이빨은 돔날 같아. 티라노는 머리가 엄청 커. 알로사우루스는 입이 훨씬 더 크게 벌어져. 얘들아, 그만 진정해. 알로사우루스를 직접 만나서 확인해보면 되잖아. 얘들아, 저기 봐봐. 생각보다 크기가 작은 것 같은데? 아까는 엄청 거대하고 무시무시하다며?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크면 엄청 무서워져!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훨씬, 훨씬 더 무섭지!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사냥을 하는 거야! 알로사우루스는 육식공룡이거든! 엄청 크다! 잡을 수 있을까? 우와, 입이 벌어지는 것 좀 봐! 엄청 크다! 성공한 건가?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아. 어떡하지? 나무를 못 빼나 봐. 저것 봐! 울고 있어! 너무 불쌍해. 저건 원래 눈가에 있는 문이야. 그래? 왠지 더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빨리 도와주자. 나! 내가 도와줄게! 로키, 너 혼자 정말 괜찮겠어? 걱정하지 마! 나도 다이노 탐험 대원이라고!
건데. 안 되겠어. 빨리 쫓아가자. 응. 알루야, 거기서 내가 도와준다고. 걸렸다. 알루야, 입에 걸린 나뭇가지를 빼주려는 거야. 어서 입을 벌려봐. 좀 더 연습하면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알로사우루스 입에서 나뭇가지를 빼줬어? 렉스 형이 빼준 거야. 드디어 성공했구나. 잘했어. 그런데 로키는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로키가 직접 도와주지 못해서 많이 속상한가 봐. 여기는 늪지대라서 발 아래를 조심해야 해. 안 그럼 늪에 빠질 수도 있어. 다들 잘 들었지? 조심해야 해. 로키,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어? 어? 여기 공룡 발자국이다. 알로사우루스 발자국이야. 좋아, 따라가 보자. 성공할까? 이번엔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힘내! 힘내! 눈 때문에 왠지 더 불쌍해 보여. 에휴, 이번에도 실패야. 근데 뭔가 이상한데? 어, 큰일이야! 밑에가 늪이었나 봐! 허우적대고 있어! 빨리 구해줘야 되겠어! 잠깐! 어떻게 구할지 먼저 생각해보자! 알루! 내가 구해줄게! 로키! 로키가 잠기고 있어! 먼저 늪에서 로키를 꺼낼 방법부터 찾아야겠어! 아! 로키는 갈고리가 있잖아! 그걸 이용해보자! 로키! 네 갈고리를 던져줘! 구해줘서 고마워, 렉스 형. 로키, 다이노 대원은 항상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알았어. 로키의 갈고리를 이용해서 알로사우루스를 구해주는 거 어때? 하지만 알로사우루스는 더 안쪽에 있어서 갈고리가 닿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로키,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떠오른 거야? 응, 앙키 형 도움이 필요해. 그래, 알았어. 앙키, 너의 도움이 필요해. 바로 출동해줘. 응, 앙키 출동. 앙키, 레드 파워 변신. 어쩌다 늪에 빠진 거야? 드리오사우루스를 사냥하려다가 늪에 빠져버린 거야. 아, 근데 너는? 아까 알로를 구한다고 계획도 안 하고 막 뛰어들어서. 지금은 빨리 알로부터 구해야 하니까. 앙키 형, 알로한테 가까이 갈 수 있게 사다리를 펼쳐줄 수 있어? 그럼 늪에 빠지지 않고 알로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로키. 그거라면 어렵지 않지. 알로, 이걸 잡아! 앙키 형, 준비됐어! 알겠어. 알로 하지 마! 모두들 정말 수고했어. 로키 잘했어. 로키가 알로를 구해냈잖아. 정말 멋졌어. 맞아. 알로사우루스는 정말 특이한 공룡이야. 로키 너처럼 말이야. 뭐라고? 자, 오늘은 여기서 스티커를 줄게. 이번 공룡 스티커는 당연히 알로사우루스겠지? 제대로 사냥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봐줄게. 어? 야, 알로!
딱딱한 이마 파키케팔로. 오늘의 화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화석은 파키케팔로사우루스입니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두꺼운 머리를 가진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몸 길이는 4.5m, 몸무게는 450kg 정도입니다. 머리가 두꺼운 공룡이래. 얘들아, 안녕. 안녕, 렉스. 렉스, 우리 파키케팔로사우루스를 보러 가고 싶은데. 우르르 행성에 놀러 가도 될까? 물론이지. 오는 방법은 말 안 해도 알지? 그럼 저기 공룡의 입속으로 쏙. 어? 앤디 혼자 가기야? 나도 같이 가. 안녕, 렉스. 괜찮아, 앤디? 얘들아, 저기 봐. 우와, 정말 멋지다. 얘들아, 정말 잘 왔어. 오늘은 이걸 타고 움직일 거야. 그런데 등에 탔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걱정은 안 해도 돼, 루카스. 개로 변신. 우와! 뭐해? 얼른 안 탈 거야? 아니, 탈 거야. 우리 고산지대에 내려줘. 고마워. 잘 가. 안녕, 얘들아. 난 커다란 날개로 순식간에 슝 나는 날쌔고 빠른 푸테라노돈 다이노 핑이야. 안녕, 핑. 파키케팔로사우루스를 보고 싶다고? 응. 아마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이 근처에...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저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우와, 엄청나다! 왜 박치기를 하는 걸까? 너무 아플 것 같아. 내가 얘기해줄게.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이렇게 싸우는 습성이 있어. 바로 박치기로!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면 얼마나 무섭게! 와, 얘들아, 여기 좀 봐! 우와, 귀여워! 가지 마! 우리도 따라가 보자! 근데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인데 머리가 별로 안 두껍네? 아직 어려서 그래. 크면서 점점 두꺼워질 거야. 더 먹고 싶은 것 같아. 우리가 따주면 어때? 응! 조심해야지, 조이. 이렇게 느려서 언제 열매를 따겠어? 파키가 집에 가버리겠다. 파키? 응, 내가 방금 지었어. 잘 어울리지? 딱인데? 바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걸로 많이 따줄게. 핑, 그냥 네가 열매 따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럴까? 얘들아, 나 봐봐. 정말 잘 어울리는데? 바퀴, 이제 얼마든지 박치기 해도 괜찮아.
이렇게 머리에 열매를 쓰고 있으니까 머리가 딱딱하고 두꺼워 보이는 게 꼭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같은데? 정말 그러네. 넥스, 누구 머리가 가장 두꺼워 보여? 나지? 아, 앤디, 네 머리가 가장 안 두꺼운데? 내가 꼴찌야. 얘들아, 어? 이제 어린 파키케팔로는 보내주자. 그래, 나중에 또 만나자, 파키야. 네 박치기는 정말 최고였어. 앤디야, 너는 인사 안 해? 어, 앤디는 응? 어디 있지? 어? 내 머리가 가장 두꺼워 보이고 싶은데 뭐가 없을까? 우와! 엄청 크고 딱딱하다! 정말 좋은데? 좋았어. 누구 머리가 가장 두꺼운지 다시 싸워보자고. 와! 어, 어, 야! 엄마야! 앤디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도와줘! 어? 앤디 목소리야! 와!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앤디를 공격하고 있잖아. 정말? 어떻게 된 거지? 같은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아니면 아마 공격하지 않을 텐데. 어?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이렇게 싸우는 습성이 있어. 바로 박치기로. 그렇게 머리에 열매를 쓰고 있으니까 머리가 딱딱하고 두꺼워 보이는 게 꼭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같은데. 그래, 그거야. 앤디야, 머리에 쓴 열매를 벗어. 그렇구나. 파키케팔로는 앤디가 쓴 열매 껍질을 단단한 머리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거라고. 응, 알았어. 발이 안 빠져. 핑, 출동하자. 알았어. 핑, 그린 파워, 변신. 엑스! 레드 파워! 변신! 엑스! 내가 시선을 끄는 동안 앤디를 도와줘! 알았어! 파키케팔로사우루스야! 이쪽이야! 이쪽이지롱! 어, 이런! 어? 거기서! 파키야! 다친 것 같아 보이진 않아. 다행이야, 파키야. 아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모두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자, 오늘 만난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스티커. 우와! 또 새로운 스티커를 얻었어. 난 스티커 부자가 될 거야. 앤디에겐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어. 렉스 고마워. 이 정도면 어떤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부딪혀도 끄떡 없겠지? 어? 그럼 다음에 또 파키케팔로사우루스를 만나러 가볼래? 아니 아니, 다시 보니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잖아. 렉스, 이거 다시 돌려줘도 될까? 뭐라고?
기다란 목 엘라스모사우루스. 우와! 이 공룡은 키가 엄청 크다. 목이 이렇게 기니까 키가 클 수밖에 없지. 나도 저렇게 목이 길었으면 좋겠다. 키가 커 보이게 말이야. 아! 위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앤디, 그런다고 목이 늘어나진 않아. 공룡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늘어난 것 같지? 어때? 전혀. 근데 이건 무슨 공룡일까? 일단 내 생각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아니야. 그건 나도 알거든. 확인해보면 되지. 오늘의 화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화석은 엘라스모사우루스입니다. 목이 7m로 장경룡 중 가장 길며 공룡이 아닌 도마뱀에 가까운 종입니다. 공룡이 아니라 물속에 살고 있는 도마뱀이구나. 우르르 행성에 가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 그럼! 어? 언제든지 보러 와, 얘들아. 멋진데? 안녕, 렉스! 엘라스모사우루스를 직접 만나보고 싶은 거야? 엘라스모사우루스를 보려면 오늘은 바다로 가서 다 같이 바다로 가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람이 심하지? 핑, 무슨 일이야? 렉스, 오늘은 위험하니까 기지에 있어야 해. 지금 친구들이랑 엘라스모사우루스를 보러 바다에 가려고 했는데. 안 돼! 절대 안 돼! 오늘 갑자기 돌풍이 불 수 있거든. 그럼 파도가 얼마나 높이 치는데. 파도에 휩쓸리기라도 하면. 그래, 알았어, 핑. 고마워. 얘들아, 오늘 엘라스모사우루스를 보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왜 안 돼? 핑이 무전으로 알려줬는데 바다에 가기엔 위험한 날씨래.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파랗고! 먹구름 없이 날씨도 좋아. 지금은 날씨가 좋지만 핑 얘기로는 돌풍 때문에 파도가 높을 거래. 렉스! 안 되는데. 제발! 좋아. 대신 날씨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바로 돌아오는 거다. 우와! 알았어, 렉스! 안녕, 얘들아. 난 다정하게 공룡을 살피는 밝고 명랑한 브라키오사우루스 다이노 비키야. 안녕, 비키! 엘라스모사우루스를 만나러 바닷속으로 들어갈 준비 다 됐어? 비키, 혹시 튜브 있어? 나 말이야, 사실 수영 못하거든. 걱정하지 마, 앤디. 튜브 같은 건 필요 없어. 너희를 바닷속으로 데리고 갈 플레오야. 오, 플레오! 우와, 잠수함으로 변신했어! 이제 왜 튜브가 필요 없는지 알겠지? 우와, 바다 속은 정말 멋진데? 신기하다! 어? 저게 뭐지? 다들 인사해. 오프탈모사우루스야. 안녕! 와, 수영 진짜 잘한다. 어? 저기 오징어도 있다! 오징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오징어가 아니라 벨렘 나이트라고 해. 와, 육지에서 보던 거랑은 정말 다르다! 얘들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와, 비키 최고! 확실히 깊은 곳이라 물이 더 차가운데? 얘들아, 춥지 않아? 렉스, 우린 괜찮아! 근데 엘라스모사우루스는 어딨어? 그러게, 왜 안 보이지? 근처에 있는지 내가 한번 찾아볼게. 어? 핑, 무슨 일이야? 렉스, 지금 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나 바람에 따라갈 것 같아. 그
그 정도야? 파도가 세지기 전에 탐험 그만하고 얼른 기지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알았지? 알았어, 핑. 고마워. 다들 핑 얘기 들었지? 아쉽지만 여기서 그만 돌아가야 해. 알았어. 플레어, 위로 다시 올라가자. 플레어, 얼른 올라가자니까. 저기 렉스, 플레어가 점점 더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아. 플레어? 플레어! 프로펠러도 멈췄어. 렉스, 무슨 일이야? 바닷물이 너무 차가워서 플레어가 얼어버린 것 같아. 정말? 걱정 마.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깨어날 수 있을 거야. 쉽지 않네. 비키, 지금 당장 이쪽으로 와줘. 플레어가 가라앉고 있어. 비키! 너무 깊어서 비키랑 무전이 안 되나 봐. 렉스, 괜찮아? 힘내! 비키, 비키! 여기는 렉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렉스, 괜찮은 거야? 비키! 비키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친구는? 마침 엘라스모사우루스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좀 했지. 엘라스모사우루스라고? 우와, 목이 정말 길다! 우리 도와주고 있어. 플레오가 깨어났어. 하, 정말 다행이다. 봐봐! 아기 엘라스모가 같이 있었잖아. 어디? 어디? 우와! 목에 해초를 매달고 가네. 그러게, 목걸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귀엽다. 잘 가. 고마워, 엘라스모사우루스야. 잠깐이지만 엘라스모사우루스도 보고 정말 재밌었지? 응, 렉스. 플레어가 왜 그러지? 저거 파도야. 너무 어지러워. 다들 괜찮은 거야? 비키. 얘들아, 저기 봐. 저 공룡은 목에 해초 목걸이를 하고 있어. 아까 바닷속에서 봤던 그 아기 엘라스모사우루스야. 파도에 휩쓸려서 떠밀려 왔나 봐. 큰일이네. 엘라스모사우루스는 물 밖에 나와선 살 수 없거든. 그럼 우리가 다시 물속에 넣어주자. 아깐 엘라스모사우루스가 우릴 도와줬잖아. 맞아, 맞아. 이번엔 우리가 도울 차례야. 렉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해초를 이용하는 거야. 앤디, 조이, 루카스, 해초 좀 모아서 엮어줄래? 알았어, 렉스. 렉스, 레드 파워 변신! 우리도 도와줄게! 자, 내가 셋을 셀게. 그럼 동시에 당기는 거야.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렉스 제트 엔진! 성공이야! 와! 엄마 엘라스모가 아기 엘라스모사우루스를 찾으러 왔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지? 이 정도 가지고 뭘! 잘 가! 나중에 또 만나! 렉스, 오늘도 정말 재밌었어. 응, 다
다음엔 더 오래 바닷속을 구경시켜줄 수 있어? 날씨만 좋으면 얼마든지. 그땐 플레어 밖으로 나가서 나랑 같이 수영도 해보자. 좋아! 자, 오늘의 스티커 엘라스모사우루스야. 우와, 목이 길어서 밖으로 삐져나왔어. 진짜! 내 것도 그래!